지난 시간에 페이스북 인증을 끝냈고요. 이번 시간에 그 인증된 데이터, 받아온 액세스 토큰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읽어오는 부분을 하겠습니다. 일단은 페이스북 공식의 문서가요. 이 주소입니다. 디벨로퍼 여기 이제 제 밑에 제가 써놨는데요. 이게 사실은 레퍼런스가 좀 부실해요. 트위터보다 부실한가요? 네, 트위터보다 훨씬 부실합니다. 이게 페이지 하나로 끝나거든요. 페이지 하나로 끝나는데, 뭐, 정리는 돼 있는데요. 이게 실제는 예제라든지 이런 것도 제대로 잘안돼 있어가지고, 찾다 보니까 이제 칫시트를 따로, 비공식적으로 올려온 사람이 있었는데, 네, 칫시트를 보실 수도 있겠고, 아니면 공식을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여기 공식보다 더 풍부한 내용이 있다는 얘기죠? 풍부하지 않습니다. 공식이 더 풍부한데, 아, 네, 챗트시니까 내용이 더 잘, 돼 있는 정도고요. 조금 더 실용적인 형태로 네, 정리가 돼 있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되면 뭐 정리해가지고 여기 올리고 또 싶은데, 내가 시간이 되면요. 그 다음에 다시 공식 페이지로 오겠습니다. 공식 페이지에 오면 보면은 페이스북 API 주소는 일단 기본적인 구조는 이렇습니다. HTTPS로 시작해서 그래프 페이스북 com 슬래시하고 그 뒤에 아이디가 들어가는데요. 이 아이디는 숫자로 이루어진 사람의 아이디 혹은 오브젝트의 아이디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람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글 하나일 수도 있고, 링크 하나일 수도 있고, 페이지 하나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곧 뒤에 붙어가지고 어떤 액션이 들어가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요? 네, 그리고 이게 이제 숫자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경우에 그 토큰, 액세스 토큰의 주인인 경우에 me로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한 가지 좀 궁금한 게 있어요. 네. 저 그래프 API라는 데서 거에서 네. 그 트위터는 REST API란 말을 쓰고 얘들은 그래프 API란 말을 쓰는데 네. 네. 이 그래프란 말은 무슨 뜻인가요, 도대체? 제가 거기까지는 잘 몰라봤는데, 그냥 뭐 네이밍의 차이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약간 좀 허세가 들어간 말일까요? 어떤 글쎄요. 관계망을 연결시켜준다는 그런 뜻인가? 그럴 수도 있겠네요. 뭐 아무튼 뭐 저희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네. 그래서 실제로 주소를 보면 이런 식으로 뭐, 글자 아이디나 숫자 아이디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부적인 주소는 요 아이디가 있고, 그 뒤로 이어서 이제 명령이 들어가는. 그러니까 me friend 하면 나의 친구. 그리고 어떤 특정한 사람이라고 하면 그 아이디를 넣고 그 그 안에 사람의 들어가면, 아이디. 그렇죠. 그 사람의 친구. 게시물인 경우에는 게시물에 숫자를 넣으면 된다는 건가요? 네, 게시물에, 그 오브젝트 아이디들이 다 있습니다. 근데 게시물 같은 경우는 friend라고 하는 그 메소드는 없겠죠? 그렇겠죠. 뭐, like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대신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홈 타임라인 같은 경우에, 여기 뉴스피드라고 되어 있는 게홈 타임라인인데요. 여기 me의 홈으로 되면, 이렇게 호출하면은 이제 그홈 타임라인을 받아오는 그런 식이 됩니다. 그 뒤에 있는 거 이제 토큰을 붙여주는 거고요. 그런 식으로 일단 읽어오는 거는 여기가 설명이 이제 끝이에요. 이게 여기까지가 설명의 실제로 끝이어서 저것들이 단가요? 네, 이게 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눌러보시면 뭐 예제를 대충 볼수 있는데, 이 결과가 이렇게 멀뚱하게 나오죠. 멀뚱하게 나와서 실제로 뭐 해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요. 그래서 일단은 코드를 보겠습니다. 코드를 보면 전에 트위터에서 했던 거랑 다른 것이 거의 없습니다. 보시면 지금 전에 트위터 했던 거 다시 보겠는데요. 아, 이거 페이스북이네요. 죄송합니다. 네, 전에 트위터 했던 거 보면, 다른 거는, 뭐, 이름이 다르겠죠? 전에 트위터 오스였는데, 이번에는, 클래스네임이 다르네요. 페이스북 오스로 클래스명이 당연히 다르고요. 그 다음에, 전에 토큰이 두 개였기 때문에, 토큰과 토큰 시크릿으로 토큰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두 개를 넣었지만, 지금은 토큰이 하나니까 하나만 넣습니다. 그리고 역시 인터페이스를 맞추기 위해서 네 번째 제가 뭐 널을 받는 걸 하나 넣었어요. 그래서 다른 걸 넣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만은, 하여튼 무시가 되겠군요. 무시가 되는 데이터죠. 일단은 이렇게 받게 되고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커넥션에서, 그 다음에 똑같아요. get로 받았죠. get로 받았던 거 그대로 여기서도 get로 받습니다. 그 다음에 주소를 넣게 되고요. 인터페이스가 정말 같네요. 네, 이렇게 맞췄으니까요. 네, 그래서 실제로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아까 저희가 인증할 때
요 받았던 거를 세션에 넣지 않았는데요. 일단 요 세션에 넣고 시작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는 DB에 넣지만 지금은 간편하게 우리가 실습을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세션에 넣고 있는 거죠. 네. 예. 아니면 이 페이지에서 바로 직접 커넥션을 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여기서 바로 가져온 토큰으로 바로 불러와도 상관은 없죠. 근데 다른 네. 페이지에서 하려면 세션을 유지를 해야 되는 거군요. 네. 다음 세션 문을 넣고 지금 저희가 연동을 다시 해볼게요. 네, 지금 세션에 들어갔을 거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가 예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파일 하나 만들고요. 그다음에 요 예제를 복사해서 넣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변수들이랑 맞춰줘야 되는데요. 예. 일단은 아까 SKS키 받은 데서 썼던 것 그대로 쓰겠습니다. 일단은 복사라고요. 예. 일단 아까 세션으로 토큰을 받아왔었죠. 예. 네, 그래서 세션을 사용했고요. 세션을 시작한 거고. 네, 그 다음에 페이스북 보스 인클루드 했고, 예. 아까 있었던 앱 아이디와 앱 시크릿, 예, 예 그대로 넣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커넥션이라는 인스턴스를 만드는 거죠. 요 앱 예. 아이디와 앱 시크릿과 토큰을 이용해서 예. 토큰을 저희는 세션에 넣었기 때문에 예. 세션에서 토큰을 가져오겠습니다. 예. 토큰을 예. 가져왔고요. 예. 그 다음에 요 밑에 일단은 좀 단순하게만 볼게요. 요 밑에는 예. 일단 지우고요. 요 이제 me라고 하는 게 아까 예. 본인이라고 했죠. 거기서 뒤에 아무것도 안 써주면 예. 이 나 자신의 정보, 개인 정보가 불려집니다. 예. 요 페이지를 한번 실행을 해서 결과를 한번 볼 텐데요. 예. 네, 보면은 지금 뭔가 데이터가 나왔죠. 예. 소스 보기로 좀 예쁘게 보겠습니다. 예. 네, 보면은 지금 하나의 오브젝트가 예, 객체가 생겼고 네, 그래서 예, ID부터 시작해서요. 예. 이 ID들이 실제로 이제 API 콜을 할 때 사용될 예. me 대신 사용될 ID들입니다. 예. 일반적으로 me로 써도 상관이 없고요. 예. 그다음에 이름이라든지 예. 예, 그다음에 여러 가지 뭐, 링크, 네, 젠더 이런 거 다 나오게 되죠. 실제로 예. 데이터를 하나를 가져와서 예. 자세하게 볼게요. 보면은 예. 유저가 이를테면 name이라는 게 있죠. 예. 그러면 유저라는 오브젝트 바로 아래 있었으니까 예. 유저에서 바로 그 멤버인 name을 가져오면 빈속구를 가져오게 될 겁니다. 예. 그렇죠? 네, 빈속트구군요. 정확히는 보면 네, 빈속트구가 예. 예, 예쁘게 가져왔죠. 예. 네, 이렇게 하면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데이터 가져오는 부분은 다 됐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예.